교보과학입니다. LG 트윈스는 작년에 이어 올 시즌에도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LG 트윈스는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액인 100만 달러를 모두 채워 리오 루이즈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KBO 무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타율 1할 오픈 5리, 1홈런 6타점, OPS 0.496, WRC 플러스 44.0에 그치며 방출됩니다. LG 트윈스는 루이즈의 대체 선수로 어떤 선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LG 트윈스 관계자가 두 선수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잉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시카고 컵스 산하 AAA에서 활약 중인 로벨 가르시아 선수와 작년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빅슨 마차도 선수입니다. LG 트윈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선 로벨 가르시아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르시아의 신체 조건은 키 183cm, 몸무게 88kg으로 2루와 3루를 주로 보는 내야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올 시즌 AAA 타격 성적은 타율 3할, 12홈런 29타점, OPS 1.0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 딕슨 마차도 선수는 2020 시즌부터 2021 시즌까지 2년간 롯데 자이언츠에서 유격수로 활약하며 빼어난 수비로 롯데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KBO에서의 통산 타격 성적은 타율 2할 7푼 9리, 17홈런 125타점, OPS 0.749, WRC 플러스 100.6, WAR 5.80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AAA 타격 성적은 타율 2할 8푼 9리, 0홈런 12타점, OPS 0.7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올 시즌 AAA 성적은 로벨 가르시아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KBO 무대 경험이 없기에 외국인 타자 실패 사례가 많은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O 무대 경험이 있는 딕슨 마차도 선수의 영입이냐, 마차도보다 AAA 성적이 뛰어난 로벨 가르시아 선수의 영입이냐, LG 트윈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LG 트윈스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누굴 영입할 것으로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